자,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저희가 매일 오후 1시 30분 이상로의 텐텐베거 핵심적인 트렌드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 잡아가시는 방송이니까 꼭 시청하시면서 핵심적인 트렌드 잡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준비한 내용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작전주로 금감원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여의도 살얼음판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20일 날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불법 영업에 대한 엄단을 예고했고, 22일은 검찰총장이 주식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폐가망신한다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자, 18개 증권사 CFD에 대한 부분에서 불법 리딩방 특별 단속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19조 돌파에 대한 부분, 주식 비투에 대해서 작전주 전방위 조사를 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자, 거기에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을 상당 부분, 금감원에서는 들여다보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는 양상들이 나타나면서, 이 우리 구독자분들 또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그룹 어떻게 오는 것도 없는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오르면서 에코프로 그룹이라든지 또는 LNF 관련된 양극재 기업들이 많은 또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 포스코 홀딩스는 큰 상승폭을 나타내지 못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부분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팩트만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매출 비중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리튬 유무 호수도 가지고 있고 폐배터리에 관련된 지분도 보유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실리콘 응급제라든지 이런 2차 전지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된 매출이 많이 잡힐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대부분의 매출은 어디서 나오냐면 철강 부분에서 매출이 나오게 됩니다. 철강 부분에 대한 매출이 대부분을 현재 차지하고 있고 그 밑에 이제 친환경 인프라 부분에서 무역 부분, 바로 이제 철강 금속에 대한 무역 부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 미래 친환경 소재 부분이라든지 또는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이 그렇게 크게 잡힌다고 얘기하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기타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고 위에 친환경 미래 소재 부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차 전지 원자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다라는 부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지금 현재 철강에 대한 부분이 현재 캐시카우를 형성하고 있고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 그 위에 이제 라이징 스타에 대한 역할,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철강석 가격에 대한 동향과 여름 강편 가격에 대한 동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이제 포스코 원자재 가격 동향을 보시면, 철강 부분에 대해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열연, 그리고 후판, 냉연 강판입니다. 다뭐 철강석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분류가 이제 나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후판이라는 것은 조선업종에서 많이 쓰이는 부분, 그리고 이제 냉연 강판 같은 경우에 자동차에 또 많이 쓰이는 부분, 그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철강 부분 자체에서 보면 작년에 가격이 이제 1,105였는데, 이런 강판 가격이 969로 내려갔고, 마찬가지로 냉연 제품에 대해서는 1,293이었는데, 1,144로 떨어진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실적도 줄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가격이 진짜 맞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최근에 이제 철강성 가격을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2023년도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1분기에는 계속 가격 하락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5월 달에 바닥을 찍고, 현재 6월 달부터 다시 한번 더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강한 반등세라고 해봤자, 실질적으로 약한15% 정도, 올랐습니다. 6월 달 돼서. 마찬가지로 이제 앞서 봤던 여름 강판에 대한 가격을 보면, 여름 강판이 현재 2023년도 초반에 상당 부분 상승을 했지만,
5월달 이후부터 급격하게 빠지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이제 바닥을 잡고 지금 800달러, 900달러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또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강판에 대한 가격은 비슷한 추이를 나타내게 되는데, 결국 철광석이라든지 이런 강판에 대한 가격이 현재 5월달 바닥을 찍고 6월달부터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제 1분기에 빠졌던 이런 원자재에 대한 가격들이 포스코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결국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하반 경직성을 보일 수 있는 바닥을 확인하는 실적이 나타나는 거지, 여기서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압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지금 현재 금감원에 대한 좀더 주가 조작에 대한 부분의 단속이 강화되더라도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저는 제한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매출에서 90% 이상이 2차 전지에 대한 분야에서 나왔다면 이번에 이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에 대해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고 대부분의 매출이 철강금속에 대한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원자재 가격이 현재 바닥을 찍고 상승함에 따라서 2분기에 대한 부분에서 하반 경직성을 보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저기서부터는 추가적인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과 철강금속에 대한 가격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적인 부분에서 올라갈 수 있는 역량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1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철강에 대한 부분은 총 매출에서 약 51%, 영업이익은 46%를 차지했던 것을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보면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나올 것은 좀더 제한적이지 않나. 신뢰도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고 유가 추이를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포스코홀딩스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오늘도 강보합 움직임을 나타냈는데 최근 들어서 금속업종에 대한 주가 추이가 대단히 좋습니다. 포스코홀딩스뿐만이 아니라 현대비엔지스틸, 여전히 우상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제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아연. 고려아연도 바닥을 찍고 돌아설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핫픽은 결국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최근 들어서 기관에 대한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앞에서 매도를 쳤던 물량들을 지금 현재 매도율이 낮게 나타나면서 지금 손바뀐 물량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 2차전지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이슈가 되면서 포스코 퓨처엠의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 우리가 2차전지 외적인 그 에코프로라든지 또는 다른 여타 이제 2차전지 소재 관련된 기업들에 비해서는 포스코 퓨처엠의 하락세는 상당히 제한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방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더 강하게 지지를 형성할 수 있는 구간이 형성될 거라고 보고 지금 현재 2차전지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예민하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과한 해석이 아닌가. 오히려 지금은 이제 지금까지 2차전지에 대해서 저평가되었던 것이 오히려 지금 현재는 호재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다. 그래서 현재까지 2차전지에 대한 저평가가 되었지만 지금은 철강 가격에 대한 상승과 2차전지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더 강한 움직임들을 보일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주식이 또 포스코홀딩스가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혼란스럽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정부에 대한 저런 압박들이 지금 현재는 투자 심리에 대해서 위축된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특히 이제 소재 관련된 안에 있는 기업들은 실적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 실적적인 분위기가 하반 경직성을 보일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인 내용들이 업데이트되면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다시 한번더 팩트체크를 해가면서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